안녕하세요, 짱 기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극장에서 느끼셨던 소리의 쾌감을 집에서도 동일하게 재현하고 싶으셨던 적 없으셨나요?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재현을 위해선 AV 리시버를 기준으로 프런트, 리어, 서브 우퍼 등 다양한 멀티 채널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요즘 유행하는 돌비, 애트모스까지 즐기려면 더더욱 복잡해지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 사운드바입니다. 사운드바는 기다란 막대 형태로 디자인된 음향 기기를 말하는데요. 멀티 채널 구성에 필요한 스피커들을 하나의 기다란 바 속에 모두 포함시켜 부피도 작고 블루투스와 네트워크의 무선 기능까지 포함시킨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야마하, 브리츠 등의 해외 사운드 전문 기업들이 사운드바를 먼저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LG전자와 삼성전자도 2013년부터 사운드바 제품을 생산하며 본격적으로 사운드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 세계 사운드바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16.18%씩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LG의 사운드바 SJ9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LG SJ9인데 미국의 타임즈와 포춘, 프랑스의 레뉴메리크, 독일의 비메오가 현존하는 최고의 사운드바라고 극찬한 제품인데요. 어떻길래 그러는지, 거품이 좀 낀 평가는 아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제품을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보입니다. 사운드바. 오. 오. 구성품으로는 기다란 사운드바와 서브우퍼가 있습니다. 사운드바만 있으면 저역대의 사운드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서브우퍼는 이 점을 확실히 보완해주죠. 사운드바의 출력은 300W, 서브우퍼는 200W, 두 개를 합치면 토탈 500W네요. 보통의 TV에 내장된 사운드의 출력은 20W에서 60W 사이입니다. 먼저 슬림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디자인은 LG 시그니처 OLED TV W 모델에 사용된 스피커 이노베이션 스테이지와 흡사해 보입니다. 버튼부도 전면이 아닌 후면에 배치했네요. 디자인을 보니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객체 기반의 오디오 기술인 DTS:X와 더불어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360도 전방위 입체 음향을 구현하여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서라운드 기술인데요.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셜 등 대다수의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애트모스 전용관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본 5.1 채널 스피커 이외에도 천장에 다는 오버헤드 스피커와 천장으로 쏘는 돌비 애트모스 이네이블드 스피커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LG의 SJ9은 하나의 사운드바와 서브우퍼로 이 모든 걸 구현했네요. 가장 슬림하면서도 효율적인 5.1.2 채널, 다시 말해 7.1 채널 사운드가 탄생한 건데요. HDMI는 최신 사양으로 4K 패스스루, ARC 오디오 리턴 채널 등을 지원하며 한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LG의 SJ9 사운드바로 영화를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가 없어 일단은 이렇게 조치를 해봤습니다. 노트북에 모니터를 연결해서 TV와 동일한 시청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볼 영화는 트랜스포머의 라스트 나잇입니다. 좀 있으면 개봉하죠? 최후의 기사. 사운드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내장된 스테레오 사운드만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먼저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 정도의 소리입니다. 어이구. 네, 트랜스포머는 끊이지가 않아. 이 정도고요. 다음은 LG의 사운드바를 켜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동일하게 해서 사운드바를 켜고. 오, 소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리네. 오. 대박. 오, 울림.
오, 총소리. 오, 대박이네. 울림이 장난 아니네. 이 공간을 막 채우는 듯한 느낌? 이 뻥이 아니라. 야,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So is this a kidnapping or her first transformer experience? It's both, really. 목소리도 하나하나 날아가는 게, 와. 중점도 확실히 잡고 있네요. 서브 우퍼가 해주니까 마이클 베이. 확실히 영화에 집중이 잘 되네요. 와. 오, 뭐야. What are you doing? It was a beanbag. It was a beanbag. I felt it go through me. 대사도 확실히 팍팍 꽂혀요. Two worlds colliding. Only one survived. 오, 뭐야? 덤블비. 오이구. 메가트론인데? 오, 범블비 당했어. That was a mistake. 확실히 울림이 되게 풍성하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Last night. Filmed with IMAX 3D cameras. 이번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어느 정도인지. Sister, Lonely, 해체. 어, 음악 이게 들리시대요? 들리신지 모르겠는데. 오, 노래 장난 아닌데? 이게 중저음과 중역대와 저역대, 고역대를 다 잡는 듯한 느낌이에요. 와. 이 울림이 지금 이 마이크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수음이 될지 모르겠네. 와우. 다른 노래 들어볼까요? 백아연 달콤한 빈말. 오, 소리가 들리세요? 와, 기타 소리가. 오, 이 울림이 진짜 좋네. 이 정도인지 몰랐네. 진짜 좋네요. 1, 2, 3, 4, 5, 6, 7 이렇게 사운드가 위에도 때리고 옆에도 때려주고 저음은 부서가 잡아주니까. 와, 와, 진짜 좋은데? 뭔가 이상하고 좋네. 와, 역시 괜히 유럽에서 극찬을 하는 게 아니네요. 경쟁사의 사운드바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LG SJ9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11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라 어떤 분에게는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특히 돌비의 애트모스를 집안에서 구현하는데 이 정도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오디오 매니아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나 다른 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짱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언제 정리하냐? 정리를 해볼까?